가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점점 화장이 짙어지더라고요. 좀 가볍고 트러블 가리는 메이크업을 알고 싶어요. 여드름 피부인 분들도 색조 화장을 예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좋은 피부톤은 살리기 위해서 가볍고 얇은 파운데이션을 한 번만 발라줄게요. 얼굴의 안쪽 부위가 깨끗하면 피부 전체가 맑아 보이기 때문에 한 톤만 깨끗하게 발라주시면 되세요. 너무 묽지 않은 컨실러를 이용을 해서 트러블 부위에만 커버해주세요. 커버를 하시면서 한 번 발라주시고 두들겨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서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시면 되세요. 투명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컨실러를 한 부위에만 벗겨지지 않도록 가볍게 눌러줄게요. 퍼프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. 파운데이션을 두드린 스펀지로 깨끗하게 표면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. 젤 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동그란 눈을 크고 길어 보이게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 평소보다 1, 2mm 정도만 뒤로 자연스럽게 더 비춰주시면 되는데 눈초리를 따라서 가볍게 따라 그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. 너무 두터워 보이지 않게 눈동자가 맑아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만 마스카라 하겠습니다. 속눈썹이 뭉치지 않게 깨끗하게 발라주시면 피부도 훨씬 더 깨끗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키미하게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. 촉촉한 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림 블러셔로 사용해 볼게요. 맑은 핑크 컬러로 얼굴을 한 톤 밝혀줄게요. 체리 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에 포인트를 주겠습니다. 시머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두들겨서 잘 펴주세요. 헤어라인을 정돈을 해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속부터 채우셔서 경계가 너무 지지 않도록 채워주세요.